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진 않은데. 나 오래 기다렸어요. 너란 거 알았으면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을 거야. 그 정도로 난 아니에요? 난 아무리 해도 안 돼요? 저번에 선 본 거 어떻게 됐어? 궁금해? 오빠가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. 그냥 끝난 거야? 너 오늘 나랑 음악회 안 갈래? 김이야 워낙 베테랑이니까 그렇다 치고 한준 씨는 처음이라면서 포즈가 너무 좋네. 아 이쪽으로 나와도 되겠죠? 아니 그럼 이번 일만 하고 계속 안 할 생각이었어요? 우선 이것만 하겠답니다. 계속 안 한다니까 나 약올라서 이번 카달로그 건도 취소하고 싶으시는데요? 네? 할 수 없죠 뭐 그럼. 아니요 농담이에요. 우리 지금 바로 계약합시다. 준이하고 얘기해봤니? 어. 돈 안 받겠다네요. 왜? 아니 그럼 장사하는 건 어쩌려고? 뭐 자기가 구할 수 있겠다는데 억지로 돈을 떠맡길 수도 없고. 하여튼 고집은 아휴. 어머니가 그렇게 키우셨잖아요. 난 지 고집만 세우라고 키운 적 없어. 어떻게 그렇게 외골수냐? 무조건 자립. 그것도 불효야, 알아? 아, 전 안 그래요, 어머니. 아니, 뭐가 아니야. 너한테 오늘 소개해 줄 사람 있어. 소개해 줄 사람? 너 오빠 선 본 거 궁금하다고 했지? 그럼 그 사람 만나는 거야? 왜? 싫어? 아니, 그럼 난 그냥 갈게. 서로 불편하잖아. 네가 불편해 할 사람 아니야. 어, 저기 오네. 어, 선배님, 유리야! 어, 수고했다. 힘들었지? 말 마. 이것저것 얼마나 주문이 많은지 감각 있는 클라이언트 상대하기가 이렇게 힘들더라고. 그래도 보람 있잖아.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문만 많아봐. 그것도 골치지. 그럼 이제 일은 좀 마무리된 건가? 어, 이제 거의 다 끝났어. 아이고, 일이 좀 풀리니까 살만 난다, 그치? 온종일 집에 있었으면 살만 안 나겠어? 많이 힘들었어, 우리 혜윤이? 응? 비켜, 더워. 야, 그러지 말고 우리 시원한 데 가서 생맥주로 한 잔 딱 하자. 야, 그거 좋은 생각인데. 웬일이야? 일할 땐 자기 시간도 안 베끼는 사람이? 어, 잠깐만. 여보세요? 어, 유리니? 지금? 어쩌지? 지금은 좀 곤란한데. 괜찮아, 나가. 그래, 어디야? 오빠 주희 알지? 주희? 아, 네 친구? 글쎄, 현이 오빠 선 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주희더라고. 그래? 정말? 재밌어? 아 그럼. 야, 주희 걔가 옛날에 현이를 많이 좋아하더니만 이거 완전히 계획적이었는데, 어? 글쎄. 아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겠는데. 까딱 잘못하면 현이 먼저 장가 보내게 생겼는데 이거. 아, 나 지금 금방 왔잖아. 그런 거 네가 좀 해주면 안 돼? 아 왜 화를 내? 야, 혜린아!
혜린아! 어쩌지? 일이 좀 꼬였다는데. 혜린 언니 화났어? 언니 있는 줄 알았으면 오빠 부르지 말걸 그랬어. 아니야. 미안해. 무리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나 술 얼마나 잘 먹는데.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았어? 그냥 우연히. 가끔 쓸쓸할 때마다 여기 혼자 왔었어. 너 이거 어머니한테 비밀이다. 나 한 잔 더 줄래? 그거나 다 마셔. 너 그렇게 생각이 없는 애야? 뭐야 너? 사람들을 그렇게 걱정시켜도 돼? 전화 못하고 미안해. 하지만. 하지만? 하지만 뭐? 나도 어른이야. 가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. 너 때문에 다들 밤새운 거 안 보여? 필요 이상으로 걱정 안 했으면 되잖아. 김유리. 현이 오빠 좀 심한 거 같아. 오빠 이런 줄 알았으면 나 여기서 살지도 않았어. 오빠가 내 친오빠라도 돼? 왜 내가 일일이 내 생활을 오빠한테 보고하고 다녀야 돼? 보고하고 다녀! 저도 나한텐 그 정도 권리는 있어. 너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?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술 먹고 싶다고 그러잖아. 뭐 좀 우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서 같이 있었던 것 뿐이야. 오늘 학교 가본다며? 내가 태워다 줄게. 됐어. 좀 더 이따 갈래. 유리 너 오래 간다? 그래. 나랑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너 오늘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될 테니까 이건 받아놔. 며칠 전에 선 봤다고. 네? 우리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조카 딸인데 이번에 국제금융부에서 일하게 됐어. 잘 좀 부탁하네. 아 참, 자네를 무척 좋아하나 보던데 그래. 이렇게. 날 이런 식으로 놀려도 돼? 그래. 처음 선본 자리에서 만난 건 그렇다고 치자. 네 말대로 극적으로 만났다고 쳐. 하지만 그 다음에 이사님이 너네 작은아버지인 거,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거, 난 굉장히 놀림당한 기분이야. 어떻게 들어왔어? 유리한테 열쇠 빌렸어요. 저 머리 좋죠? 다신 이런 짓 하지 마. 선배님 책임이에요. 만나주지도 않고. 그렇다고 사전에 양해 없이 이러는 건 옳지 못해. 알아요. 알면 됐어. 하지만 선배님, 만나주지도 않고 나한테 화나 있는 거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해요? 이유 얘기했잖아.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사라서 선배님 한국 들어온 거 알게 됐어요. 하지만 그걸로 선배님 어떻게 해볼 생각 없었어요. 그냥 다행이다. 그래서 선배님 다시 만나게 됐으니까. 그랬던 거예요. 그리고 선배님 오기 전에 전 벌써 입사하기로 되어 있었고요. 하지만 선배님이 저더러 부담스럽다고 그런 거 그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. 그건 내가 선배님을 좋아하기 때문이니까요. 아 그게 언제 일인데 그날 네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? 나도 생각해봤는데 그건 아니야.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. 그래도 유린 상처받았을지도 몰라. 무슨 일이었는데? 유리랑 현씨랑 무슨 일 있었어요? 아무것도 아니야. 저 미안하지만 잠깐 자리 좀 비켜줄래?
그래, 그러지 뭐. 네가 먼저 사과해라. 미안한 게 없는데 무슨 사과를 해. 그래도 최소한 화해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잖아. 노력하고 있어.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볼까? 어, 안녕하세요. 아이, 오랜만이야. 준수 형 어디 갔어요? 어제 빚쟁이들이 와서 난리 났었어. 아, 참, 메모 남겨놨는데 이거 오면 전해주라고 했어. 야, 준아. 난 엄마 보고 싶어서 시골 내려가니까 넌 서울에서 강력 대기하고 있어. 알았어? 아직까지 현이한테 기분 나쁜 거 아니지? 풀 거야. 오빠 현이 오빠한테 부탁받고 온 거 아니야? 아니야. 너 불편할까 봐 걱정돼서 온 거야. 고마워. 고맙긴. 당연한 거지. 나 나중에 꼭 비니 오빠 같은 사람한테 시집 갈래. 너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. 왜? 그러다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 그러면 어떡할래? 그땐 혜린 언니한테 이르지? 그래. 비니 형이 대단하긴 대단하구나.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땐 꼼짝도 안 뜨니. 오빠는 기분 맞춰주는 성격이 아니잖아. 어쨌든 네 기분이 풀렸다니까 다행이다. 이제부터 적어도 너한텐 간섭은 안 할게. 됐지? 좋아. 나도 오빠한테 너무 지나쳤어. 근데 오늘은 어디 갔다 이렇게 늦게 들어온 거야? 오빠! 아, 미안.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? 지금 너무 웃기는 거 같지 않아? 유리 가운데 놓고 네 형제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나 무서워서 말도 못 시키겠어.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. 모두들 유리한테 무조건이야. 왜 그렇게 관대해? 유린 우리 친동생이나 다름없어. 너도 알잖아. 지금 한 말 자신 있어? 무슨 소리야 그게? 어린애야 유리가? 니들 없으면 죽기라도 한대? 혜린아! 그것도 아니. 니네 형제들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야? 됐어! 그만 좀 해! 유린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불쌍한 애야. 그걸 아니까 우리... 너야말로 그만해. 나 바보 아니야. 한빈, 너 똑바로 해. 나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 없어. 하지만 너 이러는 거 나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. 알겠어? 입양이요? 아니, 유리를요? 아, 놀랄 것도 없어. 어차피 다들 친형제처럼 지내왔고 그게 유리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. 그렇게 하자. 저... 어머니. 아, 네, 어머니. 아니, 무슨 느닷없이... 아무튼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. 준아. 비니, 너는? 저도 안 해요, 어머니. 현이, 넌? 죄송합니다. 엄마 생각엔... 아, 싫어요. 아, 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. 아니 무슨... 준아. 하여튼 안 돼요. 예.